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조금 더 복잡하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은 저는 ID 값만 체크를 하고 있는데 비밀번호도 체크하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string password 얘 값으로 111111 이렇게 뭐, 1, 4개 정도만 합시다. 너무 복잡하니까. 자, 1, 4개짜리 말도 안 되는 패스워드를 입력한 사용자네요. 혼나야겠네요. 자, 아무튼, 요런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즉, ID가 20이고 비밀번호는 1, 4개다. 라는 것이 모두 일치할 때, master가 뜨고, 그렇지 않으면 who are you가 뜨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input pass라고 하는 값으로 aigs에 1이라고 하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두 번째 입력 값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입력 값을 한번 세팅을 해봅시다. run configurations로 가서 aigs로 간 다음에 두 번째 입력 값을 주고 싶을 때는 한 칸 띄우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 값 1번 egoing 두 번째는 1, 4개가 입력 값으로 들어오는 코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끄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잘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디버거로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를 뭐 적당한 곳에다가 찍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디버거를 실행을 시켜서 우리가 입력한 값이 잘 들어오는지를 봅시다. 자, aigs를 클릭해보니까 0번째는 egoing, 1번째는 14개 잘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코딩하실 때는 한 줄자고 확인하고 한 줄자고 확인하고를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중첩해서 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한번 더 확인합니다. 어떻게 해요? input pass와 맞는 패스워드가 같은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를 제가 이렇게 해서 만약 ID도 맞고 패스워드도 맞다면 master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고요. 예.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롱 패스워드라고 이렇게 알려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코드를 조금 더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제가 또 그 방법을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좀 소개 좀 시켜드릴게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코드를 제가 저는 카피를 한 다음에 이렇게 주석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클립스 같은 도구에서는 이렇게 선택하고 맥은 커맨드 슬래시, 윈도우는 아마 컨트롤 슬래시일걸요? 누르면 자동으로 주석이 만들어져요.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자, 요 위에 있는 코드를 이렇게 뒀고요. 제가 요거를 훨씬 더 심플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뭐예요? input ID와 ID가 같냐? 라는 거죠. 그리고 요 밑에는 뭐예요? 패스워드가 같냐죠. 그래서 저는 한 줄로 ID가 같고, 글이 있고, 패스워드가 같다면 master가 출력되게 코드를 바꿔볼 겁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새로운 연산자가 논리 연산자인데 and를 두 개 쓰면 됩니다. 자, 이걸 카피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에 있던 코드는 요건 살리고요, 요거는 없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위에 있는 코드와 미세하게 다르지만 거의 취지가 같은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 위에 있던 코드는 조건문이 두 개였어요. 여기서 한번 체크하고 여기서 한번 체크하고. 근데 우리는 이 and라고 하는 저 특수한 기호, 정확하게는 논리 연산자를 통해서 앞에 것이 참이고 또 뒤에 것도 참이면 이거 전체가 참이 되게 하는 연산자가 and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조건문을 더 단순하게 할 수가 있었죠. 자,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하이마스터가 잘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디와 패스워드 둘 중에 하나라도 틀렸다면 후아유가 뜨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애플리케이션을 조건문, 또 뭐죠? 불리언 데이터 타입, 또 비교 이러한 것들을 응용해서 만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여기서는 설명드리지 못했지만 몇 가지 더 따져봐야 될 것들이 있어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논리연산자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equals라는 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라는 것을 이 뒤에서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걸 또 아주 단순하게 만들면 결국엔 인풋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반응해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기계입니다. 자, 그때 인풋으로는 우리가 사용했던 아규먼트, 또 어떤 파일의 값을 읽는다거나 네트워크에서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라든지 사용자가 얘기하는 소리라든지 또는 다른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인풋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인풋을 받아서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실행해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조건문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인풋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조건문이 다르게 프로그램을 동작하게 만들어서 그에 따른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곰곰이 음미해 보시면 이 조건문이 얼마나 대단한, 얼마나 환상적인 도구인지를 어렴풋이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을 것이고 이후에 생겨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조건문의 달인이 되실 겁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